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2000여 년 전에 오늘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거든요. 근데 오늘이 성령이 오신 날이고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주일이 4월 9일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4월 9일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성령 강림주일을 이 시대 성도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시대 때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지켰는지 살펴보면 구약시대 때 중요하게 지켰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이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다양한 명칭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순절은 다른 명칭으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다가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건 언제 지키느냐와 관련해서 때와 관련한 명칭인 거죠.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서 지킨다 해서 오순절.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오순절을 지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랑 밀 추수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갈 때 보리와 밀의 첫 익은 그 열매를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는 명칭이 또 붙었습니다. 맥추절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붙은 명칭인 거죠. 초실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또 명칭이 붙었고 칠칠절은 7주간 주로 따져서 유월절은 아니 오순절은 날로 따져서 50일이라 했죠. 근데 칠칠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따져서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필요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고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명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설명하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님 하셨을까? 그냥 오순절이면 오순절, 맥추절이면 맥추절, 칠칠절이면 칠칠절 이렇게 딱 하나 명칭으로 해주시면 우리 참 이해하기 편할 텐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다 같은 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기, 한 절기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절기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령 강림절이 똑같은 날 겹쳐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 교회에서 지키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지키는 3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림 강림절입니다. 신학교에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 절기를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제가 지난주에 주부 광고에다가 실어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이 세 절기와 함께 추수감사주일도 같이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세 절기에다가 추수감사절이 더해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에 따라서 11월 달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켰던 청교도들의 절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3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11월 달 셋째 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이 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학교회가 지켜야 되는 절기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라는 생각이 드세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꼭 꼽아봐라 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 부활주일이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부활주일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 성탄주일은 별로 중요한 주일이 아닌가요? 아니라 그랬죠. 다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 주일은 왜 중요한 주일이 되는 거죠? 절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심. 여러분 이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살펴봐도 신학적으로 살펴봐도 구약의 절기 맥추절을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7월 달에 지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7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지켰던 그 맥추절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맥추감사주일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볼 때 더 중요한 절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이 더 비중 있는 절기를 따져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성령강림주일이 훨씬 더 비중 있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도 그 어떤 절기도 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주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별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고 성령이 아니었으면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순종을 위한 몸부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성령만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성령이 임하신 오늘 이날 성도들은 모두 다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딱 줄여서 얘기해 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헬라어 말씀으로 읽어보면 헬라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성령을 받으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뜻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헬라어 어순이 다 달라집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문장 앞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받으라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올까요?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강조점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을 받는데 강조점이 없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강조점이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여러분, 아마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권능을 받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의 영인 성령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하신 성령, 그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성령만 그냥 이 땅에 오신다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을 덧입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 보면 아, 권능을 받으라에 왜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지 알겠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이미 오셨죠? 근데 성도 중에도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권능을 덧입으라에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덧입어야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나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말씀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작년에 우리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죠? 여러분, 그 말씀들은, 로마서 말씀들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일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맞춰주셨는데,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맞나?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생각들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쳐보지만 실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 실패 가운데 찾아와서 정죄하는 사단들, 너 이래가지고 네 진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네 모습 보면서 영광 받을 수 있겠나? 너는 안 된다.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노? 너는 안 된다. 그냥 사단이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서 중간중간 말씀에 성령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하시고, 예? 확증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잖아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거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의 백성들을 잃지 않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땅에 오신 성령이 나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끊임없이 샘솟아 날 것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는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도 종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사역들 중에 저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각각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할 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걸 성령 세례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임한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잘못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 안에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네 붙들고 있잖아, 괜찮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밑바닥을 기어다니노, 일어서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다고요. 사단이 찾아와서 정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이미 이 아이의 죄에 대해서 다 벌받고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네가 뭔데 이 아이를 정죄하냐? 꺼져라, 떠나라. 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 한마디도 없어.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주고 계신다고요. 친히 보증이 되어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 부모들이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이 너의 증인이 되어주실 거야. 보증이 되어주실 거야. 너는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권능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확신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떼어서 한 부분으로 깊이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대요. 진짜 필요한 기도는 다 빼먹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채워주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훈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기도를 내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넓히 더 깊이 넓게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셔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나의 신학적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들을 위해서 그 지식들을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또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다른 명칭으로 보혜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자어죠? 보자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 아니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 그렇게 해서 보혜사라는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야 돼, 위험한 곳으로 가면 보호해 주시고, 너 틀렸어, 이렇게 가야 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끝납니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실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요한 부분을 성령님이 대신해서 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이, 너 이 기도 해야 되는데 왜 이 기도는 안 하고 있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니네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채워줄 거야.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포장지 껍데기 다 벗겨보셨습니까? 그 포장지 껍데기 다 벗겨보면 그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만 유익된 것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유익한 것, 내 욕심, 내 교만, 그것들 진짜 나 자신을 속일 정도로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한 일도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내 욕심과 내 교만이 들어가면서 그 방향성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칠 수 없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다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지금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시며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것들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지 않는 기도를 대신 메꿔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사단과 맞짱 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이 강구가 없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두려움과 초조와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역시 성령의 권능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들을 위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실 거다.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니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잘 이기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들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들, 문제들 진짜 많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그 문제들 중에 또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견딤과 이 인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가요? 요즘에 직장에 가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죠. 직장에서는 그런 모습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되면 직장 생활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부터 좀 더 조심스러워지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미안하고 충분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융통성도 없고 앞뒤 콩콩 맥혔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세상 살아간다고 저러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푸는 선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공격해버리죠. 누가 봐도 다 바른 사람은 이쪽인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 때문에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말씀,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힘든 문제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어땠죠? 6.25 동란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어떤 위협과 협박과 생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든 문제들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도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나 자신을, 나의 모든 영역들을 사로잡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 깊이 넓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라. 그래야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보내줄게. 그런데 성령이 너희들한테 왔다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진짜 나의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에 강조점을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권능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